네, 안녕하십니까. 송재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MCN으로 알고 계시기도 하고 유튜버 소속사로도 알고 있는 드랜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긴장하지 네. 마시고. 긴장되고. 약간 대부분 사과방송 같아요. 오늘 그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선배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제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분이신 킹킹 변호사님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킹킹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킹킹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대한민국 인맥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킹킹 변호사를 있게 해주신 근간 홍대룡 대표님의 첫 방송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자발적이죠. 사랑하는 마음 깊이 담아서 자리에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워낙 보세요. 홍대룡 대표님이 MCN계에서 정말 종횡 무진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처럼 활약을 하고 계신데 되게 바쁜 와중에도 많은 제작진들 모셔다 놓고 힘들게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굳이 그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재능도 없고 또 재미도 없고 조심스러웠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또 특정한 장르의 유튜브를 목적으로 채널을 만든 건 아니고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들어보고 더 정확한 정보나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창업을 어떻게 하냐, 투자를 어떻게 받냐,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아니냐 흔히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해보고자 그래서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그럼 프레저한테 고유의 영업 노하우를 공개하시겠다. 영업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좀 작은 가치들이나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MCN계에서는 워낙 홍길동 대표님이 유명하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누구? 이럴 수도 있거든요. Who are you? 대표님의 경력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저는 77년도에 대구에 출산하거든요. 지금 사투리를 해보시고 76년도에 서울로 와서 언론 정보학을 했어요. 쭉 방송 계통에서 이제 신규 사업, 전략 기획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엠넷에 또 함께 또 합류하게 돼서 좀 일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이제 제가 받은 대상이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뭐가 될 건가 연구를 하던 끝에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분들을 잘 조직화해서 컨텐츠를 더 재밌게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이 사업이 임무하게 됐고요. 15년도 1월 달에 성수동에 있는 트레던트를 창업하게 된 만약에 또 저희 잘 된다! 잘 된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미라클! 조금이라도 반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브이로그 형태로 대표님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 집도 한번 쳐들어가 보고 팟캐스트 보고 이렇게 재밌게 치부도 보여주고 치부도 보여주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검색 키워드 중에 재밌는 것들 그런 뉴스에 대해서 좀 비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일반 크리에이터처럼 조금 더 나가려고 하고요. 거의 포부가 크리에이터계 황소계 계신 다 먹어버리시겠다는 그런 포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도 방송을 하고 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감독님들처럼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이게 영역인지 이제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겠다. 드디어 이제 촬영 시작됐는데 크리에이터가 되신 소감과 예상되는 고충, 현재 고충. 작년에 연말에 이제 어떤 강의 갔다가 어떤 예비 크리에이터 분이 대표님은 왜 전화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소감이라고 하는 건 아직 뭐 좀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좀 긴장이 되는 것 같고 고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조심스러워요. 저희 동료분들 앞에 계신데 우리 피디님도 계신데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또 헌신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시선도 좀 두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하는 일과 이어져 있고 또 저희 동료분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우리 동료분들 모셔다가 회심타령이기도 하고 해서 비록 조회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저 남대로 이야기들이 담기지 않을까 해서 잘해야 되겠다.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겠다. 다짐.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물적 장소의 제공, 우리 감독님들 인력의 제공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이 방송은요. 송기로 대표님은 자비로 회사에 비용을 내고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굳이 사재를 털어가면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CEO로서 종목으로서 내가 이 대표님을 믿고 이 회사에 있어도 되겠구나 적어도 야반도주할 뿐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이 MCN계에서 3대 세력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다이아TV 있고 모래상자 스타벅스 있고 보물사냥꾼 트레저헌터 있습니다. 네. 근데 트레저헌터 같은 MCN 회사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앞에 PD님이 세 분 계시고 또 이분들이 밤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다 반납해와서 일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컨텐츠 만드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공수와 에너지가 들어가고 저도 이 컨텐츠가 좀 더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소속 크리에이터의 그런 마인드는 대표로부터 비롯된다. 그렇죠. 이 철두철미한 프로의식 아, 내 돈, 네 돈 확실히 경계해서 그렇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어떤 임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하시면서 일상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조심해야 될 게 있는지를 좀 팁을 얻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알아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방송 내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밖에서 보이는 모습을 일관되게 만들려고 착해지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고,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점 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거. 제가 이제 대표님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본업이 있는 거예요. 부업으로 크리에이터를 하는데, 이게 부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형에 눈알 붙이는 것처럼 내가 시간 날 때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본업이 일주일에 5일을 쓰면 뭐 하루 이틀은 적어도 꾸준하게 고시공부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셨지만 그런 것처럼 그때 구독자 200명일 때 정말 저희가 눈물에 회식에서 소맥을 말아가지고 눈물 젖은 소맥이었죠. 편의점 앞에서 아무도 우리 누군지 모를 때 소맥인데 짜였자 그러 할지 언정 정말 꾸준하게 컨텐츠를 해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제 초심에 맞게 조금 더 공감하는 컨텐츠, 성실한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사냥꾼이란 이름답게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보물 같은 정보 드리고 그들의 보물이 되실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